굿모닝입니다. 2박 3일 머물렀던 숙소고요. 아, 배드버거는 여기 이 자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뒤로는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여기서 잤거든요. 물론 여기가 나무라서 이게 좀더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2박만 하고 나가기로 했고요. 여기 숙소는 다시 오고 싶을 만큼 숙소 안은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내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일단은 시내랑 너무 멀어서 내가 이거 산타에 여행 온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이 근방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차 타고 막 7km 정도 나가야지 오리 하나가 있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 너무 외곽적인 것 같아요. 시내에서 좀더 가까운데 여기서 시내까지는 한 20분 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찾은 에어비앤비는 8분 거리, 그 차로 8분 거리.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했고요. 왜 이렇게 딱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어제 주사 맞은데요. 장난 아니에요. 생각보다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간지러움은 좀 사라졌는데 물론 저녁 되면 또 간지러워질 수 있겠지만 어제 조금 느낌 달랐고 여기는 이제 말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엄청 커졌어.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을 정도의 물집이야. 청소까지 다 했는데요. 집 주인이 하루 더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씨 지금 다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고 있고요. 청소 다 했거든요. 쓰레기도 에어비앤비는 쓰레기도 자기가 다 비우고 막 이래야 되나 봐. 청소비는 다 받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어쨌든 하루 있어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오늘 이동하려고 했던 에어비앤비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루 옮기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니까 오케이라고 되게 흔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집주인이랑 저기 집주인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게 너무 달라. 저기는 좀 첫사까지 다 받아주고 다 알아듣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메시지 보낸 지또한 2시간 만에 답이 온 거야. 나 지금 체크아웃 할 거라고. 어쨌든 간에 뭐 하루 더 준다고 하니까 뭐 땡큐죠. 일요일 날씨 끝내주고요. 와, 사람들 되게 좋아 보여요, 다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얘는 왜 여기 있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도로에 턱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턱 한번 올라갈 때마다 높은 데가 되게 많으면 진짜 뒤통수가 팍 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여기는 알토 노아라고 하는 쇼핑몰이고요. 살타에서 가장 구글 별이 많은 곳이거든요.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입구부터 삼성으로 다 깔아놨는데 되게 럭셔리한 느낌은 안 든다. 입구가 너무 심심한데 뭐 별표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한번 와봤어요.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어제 갔던 투쿠만 거기 호텔 투쿠만하고는 2.3km 거리. 딱 앞에 이렇게 교토 스시가 있네. 스시 가격이 소고기 가격보다 살짝 비싼 느낌. 10% 정도 비싸. 14,500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가격은요, 블루 달러 기준입니다. 얘기가 저한테 오더라고. 맥도날드 여기도 가격이 빅맥 가격이 8,600페소거든요. 8,600원인데 아 고기를 티본 스테이크 같은 거 쇼핑몰에서 잘 찾으면 9,000원에도 제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랑도 삐까뻔쩍한 거죠.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브랜드들은요 가격이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4달러 버거 요즘 많이 팔잖아. 미국에서 4,000원이 냈다. 와, 이렇게 콤보가 4,000원이네. 이 주말에 오길 잘했어요. 주말인데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역시 주말에는 쇼핑몰에 사람들이 많구나. 이 시간대 오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문 야년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12시 30분인데 다 성당 가고 교회 가가지고 늦게 연것 같더라고요. 여기 푸드코트입니다. 사람들이 은근 있는데.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커피부터 마시려고. 여기 음식들은 대체로 보면 7,000원에서 뭐 12,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인데 뭐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먹어요. 쇼핑몰. 그리고 다른 남미 국가들의 쇼핑몰의 푸드코트 가격에 비하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거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쇼핑몰 코엑스 이런 데서 식사하나 푸드코트에서 하려면 11,000원, 12,000원이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선진국 빼고 공통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7,500원. 로컬 브랜드인데, 로컬 브랜드는 잘 도전을 못하게 되더라고. 못하겠어요. 뭔가 맛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양이 적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먹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속병이 잘 없는 편이죠. 진짜 전 세계에서 마케팅 비용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24 울트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구로는 그래도 한 5, 6위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국포에서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투자를 할 만하지. 인구는 50만 명인데 대부분의 인구는 저기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위성 도시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 이력이 다 그쪽에 쏠려 있죠. 이게 근데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그렇게 수도 쪽으로 다 쏠려 있는 쏠림이 되게 심한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인구가 2천만 명 정도가 수도권 살고 있잖아요. 남미는 대륙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인구는 상당히 작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정글이 많고 정글 아래로는 완전히 황폐한 그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축구 막 이런데 파타고니아 이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었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원주민들이 학살을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안데스 산맥에 있는 페루라든가 볼리비아 이런데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 원주민들이. 얘는 태국에서도 봤었는데 뭐지? 맞다 되게 총 쏘는 거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와 맞아,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생긴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영화들이 제가 그 사이에 영화관 안 간 사이에 새로운 게 좀 들어왔는데 배트맨 들었고 에얼리언 꼭 봐야겠네. 이거 한국 아임스틸은 이거 BTS 같은 느낌인데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을 데드풀 가격 한번 볼까? 2D고요. 오, 가격이 3,900원. 아, 4,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에얼리언은 보는데 스페인어를 카스텔라노라고 적혀있네요. 카스텔라노. 그리고 서타일을 이렇게 있는 거는 10시야. 밤 10시. 밤 10시 영화 배로 보러 오래. 안 될 것 같아요. 까르푸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어제 못 샀던 쌀을 좀 사야겠어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까르푸고요. 아마 제가 숙소를 옮기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큰 까르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쇼핑몰 촬영이 금지라고 그래가지고요. 더 이상 촬영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준보에 비해서 여기는 그냥 조그만 매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작은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구색이 저라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제 준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엄청나게 먹을 맛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우리나라는 가격 거의 비싸요. 이런 건 3,000원 하지 않나 편의점에서? 이거는 콜라가 또 1,100원이네 500ml가? 와 왜 이렇게 비싸? 그 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거 6개 들어있는 게 2,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어제 갔던 준보에 비해서 오히려 준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먹고 싶게 쫙 깔아놨었는데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그런 느낌? 그래서 소고기 가격은 정말 끝내주는 게 요거 있잖아요. 무슨 네덩이? 5덩이? 한 1kg 되는 것 같은데 4,574원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기는 무게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거든요. 아 여기 아르헨티나 왔으면 소고기를 다 마트에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먹고 허브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고기는 식당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인 것 같고 가격 차이도 되게 많이 큰 것 같지도 않고 한식 먹을 바에는 현지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처음 나라가 아르헨티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여기 현지식은 딱 서구식인데 가격은 로컬 가격이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여기서 산타에서 조금 보이긴 보여요. 여기가 관광으로 유명하니까. 근데 어제 센트로 지역에서 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또 만났네. 아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번째 제가 제재를 당해가지고 살타가 좀 그런가? 저 아르헨티나 여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재 당했던 거. 아 지금 보니까 쌀이 있네 드디어. 이 웍은 중국 음식을 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유래는 모르겠는데 이게 레토로 이렇게 있네. 얇긴 하네. 근데 아시안 쌀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결국 포기하고요. 그냥 백미라고 적혀있거든요. 백미? 1,700원 엄청 싸네. 제일 안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안 맞아서 스티키한 쌀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라르곤데? 치. 이거 삽시다. 가격은 되게 저렴하네. 콜게이트 제일 조그만 거거든요. 2,400원입니다. 이거는 싸네요. 수입품도 싸네. 가글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 천국이라는 얘기는 사실 좀 옛말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거는 옛날부터 이런 가격이었나? 제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제 장을 봤어가지고 딱히 많이 안 샀고요. 급하게 필요한 게 이거야. 어제 쌀을 못 샀었고 치약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차에 몇 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도 없더라고요. 석 달 동안 쓸 치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한 7,8천원 할 것 같아요. 제가 티를 좋아하는데 직장 생활 때 정말 티를 매일 한 잔씩 마셨거든요. 뭐 해외 나오면 티를 막 사가지고 다녔어요. 이국적인 맛의 티를. 여행하면서 그런 루틴이 좀 깨졌는데
이제 앞으로 운전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추가로 가격대는 2,800원 뭐 1,700원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닐까? 아르헨티나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게 잘 만들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초코팩 같은 건데 되게 맛있어 보여. 이거 제가 집어갔다가 내려놨어요. 얘는 당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거 먹으면 당 폭탄이잖아요. 폭탄 좀 아쉽긴 한데 하나 정도 먹어볼까? 일요일 점심이다 보니까 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산대, 그 오토 계산대 왔거든요. 15개 이상 이하로만 가능한가봐. 여기도 오래 걸리네. 으악! 남미에서 처음 해본 것 같아. 멕시코라서 한번 해본 것 같고 미국에서 여러 번 했고. 아 오케이 오케이 2800 그리고 그리고 조그만 거 이건 2300. 이거 왜 샀을까? 899, 900원. 얘가 포장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넣어봤어요. 이 하나 1700원이야.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터미나가 아마도 끝내는 것 같아. 12,300원 나왔네. 에이, 씨. Ahora séntala. No sé si te lo va a pasar. Ok. Passport, DNI. Passport? Sí. ¿Aquí? Ahí. No. Ahí. Ok, gracias. 12,733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검사를 하는데 저는 옆에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사 안 해도 돼요. 아, 까르푸 주말에는 오지 마세요. 2시간 무료 주차고요. 추가로 1시간만 더 1,000원인데 여기 영어 볼 거 아니면 2시간을 넘어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푸드코트가 피자랑 버거밖에 없고 막 이래서 아시안은 조금 현지화된 아시안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장만 보고 나왔어요. 여기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 자막이 있는 영화는 딱 저 뭐야 막 8시 10시 막 이때 있으니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여긴 주차할 때 뭐 안전할 것 같아. 가드들이 쭉 있어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쇼핑몰들 거기 비하면 정말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뭐 브랜드들도 별로 없고 희한하게 커피숍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앉아서 마시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느낌? 커피숍이 아니고 그냥 푸드코트에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좀 이쁜 데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차라리 지금 배고파가지고 맥도날드가 다 땡기는데 확실하게 보장된 맛이 있잖아요. 여기는 케찹에다가 감튀해서 먹으면 딱인데 푸드코트에 바베큐 파는데 아사도 파는 데가 없어. 와씨 완전 충격적이야. 커피숍도 없지 아사도 파는 데도 없지. 와, 여기 너무 많은데? 그리고 뭐 글로벌 브랜드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라코스테 하나 만네. 라코스테 근데 그 보세들 옷이요 되게 이쁘장하더라고요.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브라질하고 좀 다른 고급진 느낌이 좀 있어. 센트럴 와인은 사실 결국에는 센트럴 식당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카페랑 이 집 진짜 이쁘다. 블라스 파스칼 유니버 학교네. 대학교가 이렇게 이뻐요. 뭐 호텔인 줄 알았어 나는.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쁘다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3위부터 2위부터 한 6, 7위까지 큰 도시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확실히 센트로하고 그 몰 빼고는요 다 문을 닫아 거의. 그래서 결국에는 센트로 아니면 몰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몰에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봐. 도나 살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엠파나도로 유명하고 고기로도 유명한데 전 엠파나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엠파나다보다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분위기야? 여기 훈장 앉아서 고기 시키면은 괜찮은가 모르겠네. 운팔? 예. 여기 조명이 너무너무 이쁘다. 자 안대를 시켜주시면 그라시아. 와 난 너무 좋은 자리인데 자전거 같네. 와 되게 커요. 여기도 이렇게 길이 이게 식당이 있고 저 반대편도 있어요. 좀 뭔가 마을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르헨티나 지방 물가고요. 관광 도시의 물가를 보여드릴게요. 엠파나다는 900 페소니 900원이에요. 진짜 싸죠. 근데 크게 작아가지고 여러 개 시키라고 써 있더라고요. 피자는 8,200원. 뭐 이 정도 하는 건 어때? 피자 값이건? 하나씩? 예, 씨.
하나씩. 또 한 번 돌려. 네, 네. 오, 이게 들어왔어. 참새가 들어왔어. 너무 귀엽다. 친환경이야, 친환경. 빵 조각 먹으려고 왔나? 와, 너무 귀엽다. 와, 안으로 들어가는데? 겁도 없어. 오렌지 탄산 이거네. 와, 카페아테보다 확실히 떠진다. 거기 2,000원에 3,000원에 이만한 그 오렌지 광고 있잖아요. 그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그 가격에 한타가 나왔어. 자, 초리초 나왔고요. 두툼해요. 두께 보시면 엄청 두꺼워져. 와, 300g에서 500g 사이인 것 같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9,100원이고요 이게 4,000원이요 양이 엄청나죠. 얘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들은 미리 나왔고요. 이게 나온 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식전빵은 뭐 손도 안 댔습니다. 양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써가지고. 와, 고기 진짜 부족했어. 짜린가. 와. 와. 아르헨티나 지금까지 와가지고 2주 만에 최고의 지금 스테이크를 먹어봅니다. 와, 좀 부드럽고 뻑뻑하지 않고 찢긴 데도 없고 간이 너무 잘 맞아요. 겉에다가 소금 간 너무 잘 해가지고 뭐 뿌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거든요. 뿌릴 필요도 없고 이런 거 뿌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진짜 맛으로 설명하는 것인 것 같아요. 승부하는 것 같아요. 고기 자체는 그냥 미디엄 웰던인 것 같아요. 딱히 얘기는 안 했는데 대체로 이제 찐 음식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것도 찐 것 같고 이것도 쪘어요. 당근 오랜만에 먹어보네. 저같이 이제 약간 채식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채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아, 스테이크는 진짜 양이 많았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많았고 여기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게 맛있어요. 찐 달걀, 찐 감자 되게 맛있고 요거는 손도 못 댔고 아스파거스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 볼 땐 찐 달걀인 것 같은데 손도 못 댔고 좀 아쉽긴 하지만 와, 진짜 여기 진짜 최고의 맛집입니다. 제 취향상으로는 아, 좀 웰던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15,700원에 엄청난 포세기를 포시했고 다음에 오면은 샐러드를 좀 작은 거로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샐러드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싸달라고 할 수도 없고 팁을 조금 줘야 되는데 여기 팁 주고 갑니다. 아르헨티나 사람 어디서든 팁을 주고 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 감자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판에 하나 먹었거든요. 감자는 다 클리어 했는데 아, 배 터질 것 같아. 좀 걸어야겠어요. 센트로 지역이라 여행사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후후이 지역, 그러니까 북부 쪽이네. 북부 쪽 여행지들 좀 나와 있는데 아, 카페아테도 있네. 아, 지금 운전하면서 봤던 데인데 저기 위에. 아, 그때 너무 정신없이 운전하면서 와가지고 다 스킵했잖아요. 여행자 거리 냄새가 풀풀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거? 들어볼까? 들어서 봅시다. 올라. 모자도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너무, 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짐이 많아서 모자도 지금 한 절반은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메이드 인 차인데? ¿Cuánto cuesta? 25,000. 아, 아, 25,800원. 가격이 다 대체로 높구나. 모자나 28,000원. 여기 텀블러 오일의 가격이 뭐 괜찮네. 28,000원. 이야, 예쁘네. 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3만원. 이거 좋다, 이거. 라테차 마시는 용도로 쓰는 건데, 아, 라테차는 못 마시고 가려나? 브라질부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도 마테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더라고. 너무 귀엽다. 또 어린이용인 것 같아. 티셔츠도 있는데 어린이용 좀 작아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6,000원 정도인데 어우 너무 진짜 딱 이 보면 이거 후후의 그 풍경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이 기차 이렇게 있는데 요거 탄 투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귀엽다. 만약 로드트립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더 귀여운 것 수도 있고. 아, 이게 애매하네. 둘 중에 하나가 애매하네. 커플이라 좋긴 한데 아르헨티나가 써있잖아. 여기 좀 괜찮을 것 같아. 아무래도 로드트립이라서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결정했어. 됐어? 응. 시시. 하나. 아. 괜찮습니다. 아, 뭐. 와, 드론에 붙일 거 지금 찾고 있는데. 드론에 붙일 거야. 너무 어두워서 못 찾았잖아. 이거 텀블러 같은 데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것도 되게 이쁘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인데. 쟤도 너무 귀엽다.
저 뭐가 안 됐은 거지? 어디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이쁜데 이거 마그네스거든요? 아르헨티나 산타 17,000원 나왔습니다. Ah, yeah, Treble. Por favor. Treble Jane. Muchísimas gracias. Gracias, gracias. Hasta luego. Ay, YouTube도 물어봐 주시고. 어, 마음에 듭니다. 필요한 거 딱딱 탔어요. 무게 안 넘어가는 거, 안 무거운 거. 아, 이 컬처 센터네. 문화의 집. 여기 좋다. 뭘까? 뭐 이것저것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공연도 하는 것 같은데, 1층에서는 뭐 이렇게 가볍게 이런 걸 팔고 있네요. 그리고 이쁘네. 비누 같은 거, 향 나는 거 뭐 이런 거 파는 거 같은데 정체할 수가 없네. 옷도 이렇게 있고. 아 이건 우리 인사동에 가면 이런 비슷한 거 입던 거 같은데 수제로 만든 거 플리마켓처럼. 아 엄청 맛있네. 이런 티셔츠는 이런 데 이 지역에서 여행을 하면 딱 사고 싶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가면 안 입게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센터로 다시 왔는데 어제는 흐렸잖아요.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 날씨가 다 한 것 같아. 그렇게 제가 깜비오를 찾아다녔던 동네인데 뭐 일요일이라서 더 깜비오는 없죠. 이제 평일날 좀 움직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깜비오? 아 마냐나 마냐나. 오케이 오케이 No problem. 아 운달라 quanto cuesta? Ahora 128,000. Okay. Ah, sí, ahora. Sí. Ahora. Gracias. Mañana. 100. Ah. Ah, gracias. Oh, sí. 지금 오늘 1,280 페소 준다고 하는데 내일 오면 1,300이래요. 그럼 내일 와야지.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달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 씨. 내일 와서 해야겠네. 진짜 팔자 좋은 개예요. 개 크기가 엄청 큰데 진짜 이 북부 지역 개들은요 다 누워 있는 상태예요. 어딜 가나. 근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이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점심도 너무 맛있게 15,000원 주고 16,000원 티까지 하면 17,000원이구나. 근데 이게 큰 돈 작은 돈은 아니죠 중남미에서. 근데 너무 만족스럽게 먹으니까 값어치가 되게 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팁도 좋겠죠. 그리고 요것도 잘 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커피는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르헨티나는 턱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턱보단 이게 훨씬 나아요 차한테. 왜냐면 턱은 툭 튀니까 중력을 거스르잖아요. 이건 내려가는 길이라서 충격이 확실히 차한테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속도를 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도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라자가 있으면 광장 있으면 이렇게 아 이런 테라스가 쭉 있어야죠. 이게 정석인데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 여기는 쌀탁 오산 고강 박물관이고요. 이 광장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신기해요. 그리고 무료라고 합니다. 오 무료라고 적혀 있는데 8,000이에요 아마도 외국인들을 8,000. 나셔널은 4,000. Gracias. This way upstairs on the second floor. You want to stand there? Thank you. Yeah. 아, 와우. 이 미술관의 앞거는요. 저 미라 산 정상에서 발견한 미라. 안에서는 영상을 못 찍게 하는데 아마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기도 미라들이 이렇게 있구나. 와, 이 작업을 어디서 했냐면 이거 베이저 옆에 여기 수술실 같아. 바로 속갈로 플라자 옆인데 여기서 한 거야. 그리고 그 미라 앞에다가는요 같이 일하는 애들을 묻어줬거든요. 아까 그 미라는 되게 젊은 아이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도기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묻었더라고요. 이거는 실제 촬영을 못 하겠어. 이 산 정상에서 그 미라 몇 구를 발견한 거거든요. 아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서. 높이가 3600m 정도 된다고 써있습니다. 영상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짠하긴 해. 총 두 개의 미라를 봤고요. 그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8,000원을 냈어.
여기 좀 그러네. 여기 후기는 되게 많아요. 후기 많은 이유는 바로 여기 플라자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후기가 많은 건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황당했어요.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미라 둘 보고 끝? 8,000원? 그 옆에 엘 플라시오거든요. 갤러리아스. 그랬는데 여기는 옆에는 커피숍? 아이스크림집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인다. 여기는 그냥 상점관데 그냥 디피된 거 보면 되게 고급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문양을 고급지게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뭔가 좀 이뻐, 그쵸? 그리고 여기는 가톨릭 발레리나라고 애기가 외쳤어요. 커피숍도 이게 봐. 오 이게 뭐죠? 아이스크림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저 미니언즈도 있고 맛있어 보인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견과류 무쳐진 거 제일 좋아합니다. 아르헨티나 색깔, 국기 색깔이 딱 이게 있네. 여기서 완전 엄청 크다. 3개 정도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랑은 비교가 안 돼. 퀄리티가 좋아 보여. 여기 보시면 아래도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있는데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없네요. 이 아이스크림 집은 유명한 데인가 봐. 루시아노스. 여기 웨이팅이 엄청나가지고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저 이거 진짜 피스타치오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게 저 제일 먹고 싶은 거지. 이름만 보고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고 있어. 코노코메토 피스타치오. 아 이거 7,700원 엄청 비싸네. 제가 아까 마트에서 1,700원 주고 샀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만나네. 이게 루시아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디저트 브랜드인데 아이스크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콘도 이렇게 돌을 썼습니다. 저는 코노 피스타치오. 코노가 콘이란 뜻인 것 같아요. 아 저게 아이스볼인가 봐. 되게 독특하다. 이거는 킬로로 파나 봐요. 아, 네. 아, 불러야 되는구나. 아, 씨, 불러지 몰랐네. 피넛? 예. 피넛? 씨, 어떻게 무동 상태에 당했어. 아,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도 먼저 들어가나보다. 저게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 오부터 깜짝 놀랐네. 같은 것들이 다 비슷한 것만 시켰네. 아, 저, 프루트 하나 시킬 걸 그랬다. 그라시아스. 예.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게 7,700원이라니. 아까 그 초리조 스테이크가 얼마였냐면 9,100원이었거든요? 이게 7,700원이에요. 아, 이게 뭐였지? 뭐, 피넛이었는데. 다 둘 다 견과류 덩어. 전 좋습니다. 맛있다. 야, 여긴 또 오겠는데? 저 그 뭐야, 스테이크집이랑 여기는 또 오겠는데, 진짜. 끝내주는데? 아, 좀 녹는다. 와, 이거 땅콩 피넛 진짜 맛있는데? 태어나서 먹어본 땅콩 아이스크림 중에서 우도에서 땅콩 커피를 마셨나?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 아우. 야, 이렇게 맛있는, 태어나서 처음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게 땅콩 아이스크림인데 겉에 땅콩도 있고 이것저것 잘 들어갔는데 베이스 되게 컨비네이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조화가 잘 된 것 같고 말을 표현이 안 되는데 초코칩이 또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또 단조로움을 좀 이렇게 극복했다가 해야 돼. 말이 왜 그래. 이게 출신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젤라또 본부장이 이태리잖아요. 이태리에서 먹었던 그 어느 젤라또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다 보면은 입안에서 이렇게 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바로 목넘김 하지 않고 그냥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뚝뚝뚝 떨어지긴 하거든요.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아, 맛을 음미하면서 먹게 돼 진짜.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땅콩 일단 최고입니다. 저는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피스타치오 아몬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 퇴근길에 한 두 덩이씩 해서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가끔씩 집 앞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 아이스크림 집은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이 콘도 뭔가 초콜릿 맛이 나는 그런 콘인데 거기다가 이제 피스타치오랑 땅콩이랑 이게 버무린 코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거린이 와서 돈 달라고 해가지고.
견과류와 콘의 오묘한 조합. 콘은 옥수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야, 이 오묘한 조합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야, 진짜 끝까지 생애 최고의 아이스크림의 그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어, 진짜. 초콜릿 콘 코팅. 이제 완전 마지막이고요. 이 아래는 그 피스타치오 그 원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콩스러움의 그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달달했던 그 맛들을 얘가 중화시켜주는 그 맛도 있고, 포만감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이 아이스크림을 밥처럼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여기는 줄이 끊기지 않아요. 근데 직원이 둘밖에 없어. 아, 밖에서 먹을 수도 있었구만. 밖에서 먹으면 더 좋았겠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살타도요, 탱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민속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가하는 데도 있고. 다 어디 사는 거지? 아, 컬처럴 아메리카. 여기네, 여기. 여기 센트로 컬처럴 아메리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나중에 한번 와봐야겠어요. 센트로는 진짜 뭐 문화적인 것들, 먹고 마실 것들이 정말 다 포진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센트로 진짜 보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살타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행 오신가요? 사신 것 같은데 느낌. 아니요,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네. 어우, 그렇습니다. 두 달 있다가 두 달 더 하고. 어떤 일 하세요? 그 포스코. 아, 포스코를 오셨구나. 네. 아, 철강사건 아니고 여기 리튬. 아, 아타카마 쪽으로. 네. 네. 아, 그럼 휴가로 이쪽 오신 건가요? 아니요. 칠레에 있으시죠? 숙소는 여기고, 살타. 네, 살타시고. 내기사만 유고. 아, 이쪽에도 뭐가 있어요? 리튬 하는 데가? 아니요. 현장이 이제. 칠레죠. 칠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아르헨티나. 그 포스코 저기 칠레 아타카마 쪽에도 되게 크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산 쪽으로 하나 네,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는 데는 좀 아래쪽. 좀 아래쪽 있구나. 네. 아, 와. 고지가 한 700, 8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와, 한번 구경 가도 돼요? 근데 저 여기 열흘 살기 지금 중이라서 시간은 많거든요. 근데 제 차가 있어요. 아, 근데 네. 그 현장이 네. 그 출입증이 있어가지고. 아, 출입증이 예. 비지터가 안 되나 보네요. 예, 외부인은. 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가 기반 산업이잖아요. 아, 예. 그럼 외부인 출입이 안 되잖아요. 예. 현장 근로자만 출입이 되고. 예. 여기도 아마 그런 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 아타카마 쪽에 그쪽은 포스코에서 예. 3프로 TV 아시죠? 유튜브 방송국에서 예. 이게 섭외해가지고 한 번씩 딱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한번 또 어떻게 안 되나. 유튜버세요? 유튜버긴 한데 경제 네. 여행 유튜버긴 해요. 아. 구독자 많지는 않아요. 3만 5천밖에 안 되는 6천인가? 하여튼 근데 막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아타카마만 생각했었지. 3프로 한번 갔다 왔는데 어저께 클럽 갔다가 춤추다가 핸드폰 없어져 버렸어. 아, 그렇구나. 제도 뭐 예. 오늘 핸드폰을 하려고 나왔는데 예. 일요일은 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바쁘신. 쓰려고. 아, 가이드세요? 아니요. 같이 일하는. 그렇구나. 예. 아, 아쉽네요. 얘네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조금 편해요. 아, 그렇죠. 예. 와, 포스코에서 고생하십시오. 예, 고생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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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라. 올라. 와. 오. 코리아노, 코리아노, 노 칭칭초. 노. 올라. 코리아노. 아르헨티나, 코리아노. 어? 누가 나한테 유튜브. 아, 됐어. 안녕. 유튜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쉽다. 아, 진짜 브라질에서 북부 저 흑인들 많은 동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 있었는데 남쪽으로 그 상파울루든가 리우 쪽은 덜 그랬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오니까 확실히 일단 부에노스는 덜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지방 도시들은 고프로 켜고 있으면 유튜브 막 물어보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밝아요 사람들이. 이게 남쪽인 것 같은데 여행자 거리 있긴 있는데 여행자 거리가 주말에 이렇게 한산하지 이해 못하겠네. 차가 못 다니는 거리는 그냥 뭐 여행자 거리죠. 번화가기도 하고 이쪽도 있고. 여기는 평일날 한번 와봐야겠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양도 많기도 많은데 달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달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다 먹고 나서 그 아래쪽에 그 피스타치오 그 크림 있잖아요. 와, 그게 조금 은근 달네. 전체로 단계 배에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야, 이거 자주는 못 먹겠다. 생각해보면은 투쿠만이 좀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깝잖아요, 여기보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도시적이고 좀 더 커피숍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쿠만이 확실히 되게 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커피숍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심가 좀 벗어나면 여행자 거리라기보다는 그냥 살타의 중심가, 번화가, 명동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게 정문인가 보다. 미안합니다. 정문 이렇게 있고 뭐 돈 내고 들어간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저기 리마 라마, 라마지 라마 티셔츠 귀엽네. 애기 거네. 생각보다 큰 까사인데 독특하게 돼 있어요. 뭔가 어린이들 특화된 그런 공간 같은데, 선인장도 이렇게 크게 있고. 아, 이 미술관은요, 그 현대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이 위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게 독특하죠. 이건 쟁관인 것 같은데. 이 미술관은 그 무료 구역과 하고 그리고 유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어요. 무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유료는 지금 숟가락 같은 그 전시하는 특별전이라는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아이들이 귀들개를 다룰 줄 알아요. 이렇게 던지지 않고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먹이를 가서 채워가지고 그러면 귀들개도 올라와. 어? 얘도 이제 올라왔어. 신기하다. 애들 똑똑한 우리 애들도, 우리나라 애들도 이런 센스를 알면 좋겠는데. 저 꼬마 여자 꼬마아이가 지금 유인하고 있어요. 유인. 아들내미 잘하네. 오빠가 잘하네. 갑시다. 올라 그라시아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예요. 야, 이제 BTS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